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66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38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0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가 이제 평균 이제 3만 명 아래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일 내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가 5만 명 아래, 그러니까 5만 명 아래도 또 한참 아래인 3만 명 아래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들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가 뭐 만 명대 나오는 등 굉장히 지금 적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들 수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일 감염자 수를 1, 2주차를 두고 나서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들 수도 이제 1000명 아래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 전 FDA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 내려갈 수는 있지만 어쩌면은 올해 겨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을 할 수도 있다. 예, 재유행을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올 겨울에 말이죠.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전 FDA 국장이 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6개월 뒤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효과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스터샷이 이제 3차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파우치 국장이 얼마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CDC 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 화이자의 CEO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조금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겨울에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직 접종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무료이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네 약국에서도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줄 쓰지 않고서도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수많은 곳에서는 이제 예약도 필요 없이 그냥 워킹으로 들어가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으시니까 들어가셔서 그냥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오는 6월 15일부터 전면 리오픈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자들은 6월 15일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전면 해방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하고 2차 모두 접종을 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소셜 디스텐싱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6월 15일 이후부터는요. 백신을 꼭 접종을 1, 2차 완료를 한 사람들 한해서 말이죠. 네. 그리고 이 6월 15일부터는 100% 전면 리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들이 모두 리오픈을 한다고 해요. 네, 다저스 야구 경기 게임도 6월 15일부터 캐파시티 100%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 제재가 전혀 없다고 해요. 예, 6월 15일 이후부터는 경제 100% 예, 풀리 리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4,15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도 21만 5천 명이 나오는 등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일 감염자 수를 아직 쫓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조만간 이제 쫓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전히 인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 국장이 인도에 조언을 해줬는데요. 인도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접종을 해야 한다. As much as you can. 접종을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파우치 국장은 인도에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는
백신만이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독일은 영국 사람들 입국하는 것을 제한을 더 강화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독일에서 취했냐 하면은 이제 독일 안에서 지금 현재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에 있다고 해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독일은 영국 사람들 입국하는 것을 많이 제한을 한다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80% 이상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국 내에 계신 분들 중 아직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접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브라질도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단하루 브라질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14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라질 내에서 인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세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 상파울로 전면 봉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일 연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만 5천 명 이상씩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다시 또다시 전면 봉쇄에 5월 말까지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르헨티나에 계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 도시에 있는 어느 한 나이트클럽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이트클럽 안에서 남성들끼리 말싸움을 하다가 총을 꺼내가지고 또 총을 막 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남성 두 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사상자들 중에는 5명이 남성이었다고 하고요. 5명이 여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총격 사건 지금 미국에서 뭐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발 좀 총기 규제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이 총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줄여야 해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댓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미국 내 이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총격 사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그런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제 법을 잘 지키고 총을 잘 간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있다가 싸우다 보면은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총을 꺼내서 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총 꺼내서 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총기 규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왜 총을 들고 다닙니까? 지금 서부 시대도 아니고 21세기입니다. 21세기. 총을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 모두 금지해야 합니다. 네, 금지해야 해요. 그리고 어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이 고속도로 55번 저도 굉장히 자주 타는 고속도로인데요. 네, 이 55번 도로에서 로드레이지가 일어나가지고 총격 사건이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한 엄마가 6살짜리 자기 아들을 태우고 학교를 등교를 시키려고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익스트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어느 한 흰색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날 뻔했다고 합니다. 사고 날 뻔해가지고 이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이 흰색 자동차를 쫓아가서 옆에 가가지고 손가락 욕을 날렸다고 해요. 욕을 날리자마자 이 흰색 차에서 총을 꺼내들어가지고 총을 막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총알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자신의 아들, 6살짜리 아들이 총을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아직까지 이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 경찰은 이 용의자를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그런 일을 많이 당했는데 꼭 운전을 할 때는 화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인데 저도 잘 되지는 않는데 노력을 꼭 해야 해요. 미국에서 이 로드레이지 때문에 총격 사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 총을 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난폭 운전으로 싸우게 되다 보면은 총격 사건까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사건은 이제 캘리포니아, 저도 자주 타고 다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55번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현실감이 팍 드네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어제 했다고 합니다. 37분간 오찬을 하면서 이제 단독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일본 총리가 왔을 때는 햄버거를 먹었다고 하는데 요번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바이든 대통령과 오찬을 했을 때는 크랩 케이크를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하고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휴전이 되자마자 이집트는 가자지구에 130트럭분의 생필품을 바로 조달을 해줬다라는 지원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던 어느 한 남성이 자신이 1년 전에 술을 담갔다고 합니다. 뱀술을 담갔다고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뱀술을 한번 먹어보자 하고 뱀술을 먹으려고 이제 뚜껑을 딱 땄는데 그 1년 동안 술 안에 있던 뱀이 살아나가지고 이 남성을 확 물었다고 합니다. 독사였다고 했는데 사망할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남성은 사망을 하지 않았는데 뱀이 1년 동안 이 술 속에 갇혀 있었는데 살아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잠깐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3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4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5월 달에도 계속해서 구인난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도 미국 5월 달에도 계속 일자리 수는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4월 달에도 일자리가 한 100만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런데 형편없이 4분의 1 수준이 뭐 20몇만 분밖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5월 달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애플의 팀 쿡이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이 폐쇄적인 앱 생태계는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폐쇄적이지 않게 앱 생태계를 구현을 했다고 하면은 이용자들은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앱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굉장히 그것은 위험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돈을 보고서 앱 생태계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앱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애플은 매주 1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앱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만 개 정도를 퇴짜를 논다고 해요. 그러니까 60% 정도만 이제 어프로브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듯 앱 생태계를 건전하게 그리고 이용자들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앱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팀 쿡은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 주식은 5주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구입을 한 뒤로부터 계속해서 나락의 길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도 점점 뺏기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기가 팩토리 역시 완공일이 점점 더 늦춰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포드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픽업트럭 F-150, F-150 이 F-150를 전기차로 개발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테슬라 주식이 이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테슬라 주식은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데 반해가지고 포드 주식은 이 F-150 라이트닝을 발표를 한 뒤로부터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포드 주식은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내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처음으로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 역시 독일은 자동차 강국이긴 강국입니다. 이제 독일은 이제 내년부터 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도 이제 막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저번 주에 미국하고 중국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먼저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고 나섰고, 그리고 중국의 부총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 그리고 단속에 들어가면서 암호화폐 거래할 때 만 달러 이상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방침을 밝힌 뒤로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10% 이상 모두 다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6만 4천 달러까지 찍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하고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뒤로부터 지금 3만 2천 달러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또 주말이니까 즐거운 주말 즐기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live.